안녕하세요, 휴먼띵입니다. 저희 채널은 인물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채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1958년 6월 23일 부산 출생으로 개띠이며 만 62세이며 동갑으로는 가수 홍서범, 마이클 잭슨, MC 주병진, 배우 장미희가 있습니다. 서른도씨 하면 떠오르는 게 머리숱이 가득 찬 이미지인데요. 한 방송에서 서른도가 말하길 저는 아버지로 유전입니다. 30살쯤에 탈모가 왔습니다. 서른도 아들이 옆에 있었는데 아들에게 말하길 성격에 외모까지 판박이라 조만간 탈모가 올 거야. 덕화형이 무료로 지원해준대 라며 큰 웃음을 주었습니다. 부탁해요. 그리고는 탈모 전문가로서 진지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절대 머리숱 많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떨어질 때는 추풍 낙엽 떨어지듯이 우수수. 다행인 것은 탈모가 오자마자 관리하면 머리카락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른도 씨의 본명은 원래 이영춘인데요. 본명이 워낙 촌스러워서 예명을 짓기로 했는데 1라운드, 2라운드처럼 매 회마다 최선을 다하자는 뜻으로 나운도라고 지으려 했으나 이 이름으로 유명해질 수는 있을까? 이름은 괜찮은데 성만 바꿔보자 라고 생각하여 온갖 성씨를 붙여봤습니다. 김은도, 박은도, 최은도, 허은도, 문은도 등등 많은 고심 끝에 결국 서른도를 생각해냈는데 산속도사 이름 같기도 하고 딱 가슴에 와닿아서 무척 본인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서른도는 대표곡 없이 긴 무명 시절을 겪었는데요. 어떤 노래를 부르며 하루아침에 벼락스타가 되었습니다. 당시 서른도가 아버지께라는 곡을 발표했는데 매니저가 이 곡에 이상가족에 대한 가사를 넣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서른도가 새벽 2시에 무작정 박건호 작사가를 찾아가 무릎을 탁 꿇으며 제발 부탁합니다. 방송국에 내일 노래를 갖다줘야 해서 가사 좀 써주세요. 저 좀 스타 좀 만들어주세요. 라며 거의 빌듯이 집으로 모셔와 잃어버린 30년의 가사를 하루아침에 써오셨다고 합니다. 서른도는 녹음을 하는데 이미 그 방송을 봤던 상태라 울컥하는 감정이 자꾸 들어가서 6시간 동안 녹음을 하게 됐는데 선생님이 대충하고 이거라도 가져와 라고 말씀하시길래 한 번만 더 녹음하게 해주세요 하며 마지막으로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방송에서 노래를 부른 다음날 온갖 방송국에서 수십 통의 연락이 왔고 가족들과 부둥켜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이 곡은 최단기간의 히트곡으로 기네스에도 기록이 되었고 지난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3위를 차지한 이찬원이 준결승 레전드 미션으로 이 곡을 부르며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KBS 특별생방송 이상가족 찾습니다는 유례없는 장기 생방송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것은 물론 시청률 최고 78%를 찍었고 이는 무한도전 35%, 허준 63.7%, 모래시계 64.5% 보다 훨씬 높으며 전 국민이 다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서른도가 새벽에 갑자기 작곡가 이효섭을 찾아가서 곡이 있으면 달라는 부탁을 하여 10분 더 안 돼 악보를 썼고 편곡, 작사 등등 1시간이 지나지 않아 곡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초반에 이 노래를 들은 평론가들은 무슨 곡 수준이 이 모양이야? 라고 비판했으나 그 당시 경제 상황과 맞물려 슬퍼하지 말고 다 함께 힘들자는 뜻에 이 곡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활동한 영화배우 겸 디자이너로 흑애자, 빨간앵두, 햄버거 자니, 호호, 캬바레 부인 등 영화에 출연한 이수진씨로 그 당시에는 서른도보다 훨씬 유명했다고 합니다. 서른도는 아내를 보고 진짜 첫눈에 뿅 갔다니까요. 아내는 제 이상형 그 자체예요. 무조건 붙잡아서 내 여자로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다니까 라고 말하며 아내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서른도는 3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그중 아들 루미는 2015년 해체한 엠파이어 그룹의 보컬이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을 시작해서 나침반, 원점, 삼바의 연인, 사랑의 트위스트, 노이, 추억 속으로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곡은 본인이 작곡한 곡이라고 합니다. 최근 미스터 트롯에서 레전드로 출연하였고 SBS 트롯 신이 떴다에 출연 중이며 10월 2일 히든싱어 시즌 6 9화에서 원조 가수로 출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982년 신인 탄생이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하며 데뷔하였다고 합니다. 데뷔한 지 벌써 36년이라고 합니다. 서른도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